안녕하십니까.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은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는 크게 세 가지가 있겠죠. 치료 안 하고 지켜본다. 두 번째, 약을 먹는다. 세 번째, 수술을 한다. 지켜본다는 거는 뭐 증상이 심하지 않으니까 지켜봅시다 하는 거고, 약 드시는 거는 알파블로커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고혈압 약에서 기원한 약이에요. 고혈압 약들이 혈관에 압력을 좀 낮춰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혈관은 동맥이잖아요. 동맥은 근육으로 돼 있고, 근육의 긴장을 좀 풀어줘서 늘 이완돼가지고 혈압이 떨어지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전립선 방광 이쪽이 하부 요로가 근육인 포션이 많으니까 거의 긴장을 떨어뜨려서 소변을 잘 나가게 해주겠다. 그게 알파 블로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종류가 남성 호르몬의 변환체 하나인 DHT를 억제하는 약이에요. 탈모약으로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머리 빠지는 거에도 쓰고, 전립선 비대증 때도 쓰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타다라필, 시알리스라고 아시죠? 그약 저용량을 매일매일 복용하는 거를 배뇨 증상에도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써요. 그래서 약들은 이제 크게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 자체로는 한세 가지 정도 있다고 볼수 있겠어요. 이런 약들의 특징은 한번 드시기 시작하면 사실은 대부분 평생 드시게 돼요. 전립선 비대증은 진행성 질환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계속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전립선이 계속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드시면 보통 평생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약은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전립선 비대증의 세 번째 옵션인 수술. 수술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내시경을 보고 들어가서 잘라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랫배를 열어가지고 그냥 전립선을 진짜 홀라당 다 뜯어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레이저로 태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레이저로 잘라내는 홀랩이라고 하죠. 그런 방법들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고식적인 방법들이었어요. 이 방법들은 효과가 좋습니다. 전립선을 화끈하게 그냥 잘라내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좋아요. 단,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어요. 대표적인 부작용이 사정장애하고 발기부전, 그 다음에 요실금입니다. 레이저로 치든 아니면 우리가 잘라내든 이게 열을 가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신경이나 혈관이 손상이 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전립선을 조금 더 안전하게 치료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고식적인 그런 치료를 하더라도 이게 한번 해놓고 나서 평생 가는 게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립선은 자란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자르는데 또 자라는 거예요. 그럼 또 들어가 수술해야 되잖아. 그러면 또 합병증의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미스트라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서도 최소 침습적인 방법들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시도했던 게 전립선에 스텐트를 넣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스텐트를 넣어놨더니 유착이 와가지고 막 제거하기도 힘들고 소변 보는 건 도움도 안 주고, 그래서 그건 그때 사장되고, 미스트가 나오기 시작한 건 대표적인 게 흔히들 많이 아시는 전립선 결찰술이라고 하는 유로리프트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전립선에 클립을 집어넣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가지고 나가는 공간을 확보해 놓겠다라고 한 거예요. 유로리프트도 있었고, 최근에는 다른 방법으로 리줌도 나오죠. 리줌이라고 해서 전립선 안에 증기를 쏘는 방법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줌이라는 방법을 더 저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증기가 들어가서 전립선 볼륨을 줄이는 거거든요. 꼭 찔러가지고 증기를 쏴요. 그러면 그 증기가 커져 있던 세포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괴사를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전립선이 다시 넓어지는 거예요. 장점은 몸에 남는 게 없다. 그리고 우리가 몸에 원래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된 세포들을 흡수하는 원래 몸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한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요게 우리나라에는 적용하기에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리줌이나 이런 걸 보려고 메이요 클리닉 갔던 거거든요. 가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미스트라는 방법들은 이게 경쟁 상대가 고식적인 전립선 비대증 치료하는 방법들이 아닙니다. 좀 과격한, 어떻게 보면 방법을 써야 되는 환자들은 따로 있어요. 전립선이 아주 크다거나 다른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흔히 조금 소변 보는 거 불편하고 약 먹는 거 귀찮고 이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미스트에 적응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전립선 비대증은 5년이 지난 뒤에 얼마나 재수술, 재치료를 다시 해야 되느냐를 항상 평가합니다. 전립선이 다시 자라기 때문에 5년 지난 뒤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경효도 전립선 절제술이 한 5년 지난 뒤에 20%가 다시, 15에서 20%가 다시 해야 되거든요, 절제술을. 이제까지 나온 연구에 의하면 유로리프트나 리줌이나 이런 미스트 방법들이 환자를 잘 맞는 환자라는 가정하에 결과가 비슷한 거예요, 수술적인 치료하고.
사실 여기서 먹는 약을 먹는다고 해서 전립선이나 방광 기능이 보존되지가 않아요. 기능은 계속 떨어져요. 고식적인 과격한 치료가 됐든 아니면 미스터가 됐든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해주지 않는 이상 약을 아무리 먹어도 전립선이나 방광의 기능이 나빠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전립선 치료가 자기에게 맞느냐? 이거는 광고로 보고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영상을 보시고 환자분이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전립선 비대증은 의사가 진단을 제대로 내려야 됩니다. 내시경도 봐야 되고 초음파도 봐야 되고 요속 검사도 봐야 되고 다양한 검사들을 봐야 돼요. 혈액 수치도 보고 다 하고 나서 아, 요런 방법이 맞겠네요라고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좀 공부를 하시고 나서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선택하셔야 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